뷰티 인사이더의 시크릿 뷰티 팁. 더 리얼하고 더 아찔해진 세상에 없는 단 하나의 뷰티 쇼. 뷰티 스테이션 더 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오늘 우리 정말 가을가을하네요. 가을가을합니다. 네. 네. 그래서 좋은데 여자들에겐 너무너무 잔혹한 계절이 왔죠. 11월이 돌아왔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11월에 잔혹사라는 얘기가 있을 만큼 피부에게는 너무 혹독한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가장 필요한 처방은 바로 역시 수분이겠죠. 그렇습니다. 피부가 건조하게 되면 주름은 물론 피부 탄력 저하, 뭐 각질, 여러 가지 피부에 문제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더 쇼에서 준비했습니다. 요즘같이 건조한 시기에 필수 라인, 24시간 수분 충전 플랜. 인사이드. 네. 네. 본격적으로 인사이드 수분 케어 솔루션을 하기 앞서서요, 스킨케어의 신, 피부과 구용수 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사실 요즘 같은 날씨에는 정말 수분이 없어서 진짜 바짝바짝 마르는 기분인데, 이 수분 부족이 피부에 미치는 악영향이 어떤 게 있나요, 선생님? 몸 안에 수분이 부족하든 피부에 수분이 부족하든 일단은 혈액순환이 잘 안 돼요. 아, 그래요? 걸쭉해지니까 피부 장벽 기능도 무너지게 되고, 일단은 이건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그걸 먼저 잡아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저는 일단 아침에 폼클렌징 하는 게 너무 좀 건조하다 싶을 때가 있어서 물 세안을 거의 해요. 그 다음에 또 좀 덧바르는 식으로 하는데 쩍쩍쩍. 여성 씨 같은 경우는 네. 워낙에 피지 분비량이 적은 편이라서 네. 아침에 물 세안만 해도 충분하세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조한 그 가을철이라든지 뭐 봄이라든지 겨울철에는 피지 분비량이 굉장히 늘어나거든요. 아. 근데 그런 분들이 물 세안을 하게 되면 트러블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겠죠. 저는 이제 수분감, 쿨링감을 좋아해서 수분 크림을 항상. 아, 시원한 걸 좋아해요? 네. 덕지덕지 바르고. 덕지덕지 바른대요. 네. 이거 진짜 궁금한 부분이에요. 아무리 몸에 좋은 영양분도 많이 먹으면 탈라거든요. 좋다고 계속 바르게 되면 트러블이 더 나게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 챙겨 바르는 게 좀 귀찮기도 해서 계속 물을 들고 다니면서 자주 마시려고 하고, 아로마 향 조금 타가지고 가습기 옆에 틀어놓고. 방법은 알고 있어요. 물 많이 마시면 너무 권장할 방법이고. 기본이군요. 그렇죠. 수분 섭취를 많이 해서. 그러니까 물 계속 들고 다니면서 마셔야 돼요.